아,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농장 이야기라는 게임이고, 뭐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말을 하네요. 음향이 되게 안정적이야. 45데시벨 내려가질 않아. 좀 줄일게요. 약간 귀에 좀안 맞네요, 나랑. 선택하세요. 아마 이제 성별을 선택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아 이게 남잔지 여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잔데 PC를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구분이 안 가잖아 이러면은 아마 허리가 도트를 좀 세보면 알겠지. 약간 확대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이제 허리가 7도트고 얘가 하나 둘 셋, 얘가 5도트거든요? 아니네, 얘도 7도트네. 얘가 여자일 것 같은데 얘가 남자겠지. 아 남자 여자가 뭐가 중요해. 갑시다. 아 굉장히 평가가 좋아. 이번 주 별머소에 해당을 할 게임인데 별점 4.9짜리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4원이었는데 건강 악화로 건강이 악화돼서 시골로 내려갔다라는 설정이네요. 농사 짓는 건데 건강으로 괜찮나? 아 농사 짓는 게임이고요. 요즘 폴아웃 4에서 타토랑 뮤트 같은 거 지으면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 한번 지어볼까 해서 깔아봤습니다. 솔직히 할 것도 없고요. 나 여름방학 그거 해봤어요. 시골 냄새 맡으니 좋네.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아 원래 시골 사람인가 보다. 더빙 해주지. 좀 까다롭네. 찾았다. 아, 서울로 갔었다. 20년 전. 20년 전에 서울로 갔으면 몇 살이라는 거야? 아, 어렸을 때 갔겠구나. 취직 때문에 간게 아니라 주변이 엉망이네. 그치, 그치, 그렇네. 일단 좀 자야겠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안 나오고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키 설정 먼저 할게요. 자, 어디 해볼까? 좀 불편해. 키 설정하는 게 이게 블루스택 4로 돌리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을 지금 앱플레이어를 통해서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지? 저장. 아, 저장. 됐다. 자, 이게 집이고 막혀 있네요. 방이 있는 거. 저 방인 거 같죠, 일단은. 여긴 왜 막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삿짐 같은 건가? 그리고 나무 도끼가 있고요. 나무 갱이가 있고요. 모종이 있습니다. 모종은 없네요. 0이네요. 9개라는 건가? 하나, 하나. 9개. 아, 그런데 9개네. 물 뿌리기 하나. 이 수치는 모르겠네. 아, 스태미너 같은 건가 보다. 일단은 클릭키가 수리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근데 책상 같은 거를 부수면 어떡하냐? 이것도 아, 이런 것도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 심으라고? 아,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게임이 무슨 메뉴, 인벤토리. 아,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아, 어떤 걸 정하라고? 게임 좀 씨. 괴랄하네, 좀 씨. 다시 모아야 되잖아. 아, 다시. 돌려놔. 장비 수리돼. 아 이게 수리되었어?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거 수리되잖아. 가자. 아주머니의 조언. 아주머니 조언을 아 마을에 이사 왔던 아이구나. 이거 일단 외국 게임인 것 같죠? 외국 게임인데 이제 서울로 번역이 된거 보니까 일단 번역기로 번역을 한것 같진 않아요.
옛날에 그 외부 문화가 안 들어왔을 때가 있잖아요. 뭐 배트맨 같은 거 표절해서 황금 박쥐 들어오고 야 그랬을 때 그런 느낌으로 번역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황금 박쥐 야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집 좋아 보이는구나. 나무를 베고 우측 하단에 도끼를 누르면 된다.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일이 생겨 가야 되는데 혼자 잘할 수 있겠지? 나무를 베어서 공간을 마련하렴. 댓글에 마을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깔았고요. 빨리 파밍해서 마을 한번 파괴해 보죠. 야 어디 있냐 내 도끼. 이거 키보드로 해야겠다. 손가락 아프다. 이 키. 아니 이렇게 하자. 이걸 Q, 이걸 E, 그리고 너 F 이런 한 손으로 할수 있죠? 개꿀이죠? 아, 내키 설정하는 키는 블루스택 4에서 안 보입니다. 다른 건 보였는데. 한 손으로 할수 있는 게임 좋고요. 어제 스카이림을 풀로 돌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손을 쳐줘야 되거든요. 오늘 다음 게임도 있고 어제 스카이림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5시간 넘게 했더니. 이거 다캔 다음 자리를 확보하고 감자를 심으라 그랬죠? 그럼 저기 있는 건 뭐야? 나무도 캐서 팔수 있나? 가보자. 광고도 하나도 없어. 게임이 무슨 무료 게임이야. 저장키가 따로 있네? 하면 어떻게 돼? 아 저장되는구나. 약간 조정을 좀한 다음에 운영하려나 보다. 근데 벌써 4.9인데? 그럼 이거의 지금 별점은 완벽하게 4.9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광고라던가 과금이 들어가면은 애기들이 별점을 막 내릴 거기 때문에 지금의 4.9일 때 즐겨줘야 된다. 나 나무도끼 박살나겠네요. 아예 다 부신 다음에 가죠 뭐. 어차피 감자 심는데 도끼 안쓸 거야? 삽쓸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빨라지냐? 대체 이제 없죠? 오징어 심어봅시다. 여기다 심어야 되는 거냐? 아, 삽으로 땅을 해야 되나 보네. 그렇네. 아니냐? 아, 이렇게? 그래. 좀 불편하긴 한데, 저거 돌멩이 있는 거. 오징어 심을 차례야. 저거 나중에 다 없앨 수 있겠지? 좀 거슬리긴 하는데. 자. 내가 밟는다고 해서. 저 뭐냐, 저거는? 저 액션 판타지에 나올 만한 애가 왜 나오냐? 됐다. 다 심었는데 물 뿌리면 되나? 뭐 심자마자 물을 뿌려? 아. 야, 물 뿌리는 거 편하게 해놨네. 두 칸씩 되네. 마블? 다음에 합시다. 아, 이제 다음 엔딩이에요. 내 생각에 다음에 하는 걸로 끝날 것 같거든요? 빨리 고치자. 아, 왜 거기다 물을 주냐. 골 때리는 게임이네. 그렇지. 아, 이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물은 뭐 받아와야 되네, 그러면? 이제 뭐 어둠의 세력 물러가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도구 수리로 나온다 여기를 해도 자고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나무 다 캐야 되나? 나무 모종 같은 게 혹시 아 나뭇가지가 있네. 나뭇가지를 좀 해서 이거가 이거 팔 수가 있나 보네. 그럼 나무를 팔자. 자서 뭐하냐? 힘들 때 일해서 지금 벌어야지. 야, 어디다가 먹는 건 이거? 고른 땅에다가만 할수 있나 보네. 나뭇가지로 안 심어지겠죠? 멍청한 짓을 했네요. 모종 없어? 이거 뭐야? 나무나 팔러 가자. 어차피 나무는 온 세상에 다 있을 텐데 뭐.
그렇지. 나 밤새도록 일해. 원래 일은 할때 해야 되거든요. 나중 가서 할라 그러면 똑같이 못해요. 맨날 조금씩 하면 되겠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할때 해버려야 되거든요. 할때 하고 놀때 놀아야 돼요. 무슨 일을 매일 어느 정도씩 해서 무슨 여름방학 계획서 짜듯이 막 하면은 절대 일다 못합니다. 할수 있을 때다 해놔야 돼요. 세뿔로 당김에 빼야지. 아 근데 마블은 뭐 배너로 나올 테고 다음 기회가 되면 해야죠. 뭐 모드 같은 것도 좀 찾아서 해야 되고 새로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 라나 모드가 마블은 뭐 다음 얘기하고 일단 이걸 하죠. 뭐 어차피 이거는 생존이라기보다는 건설류 게임인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서 게임들 좀 알아보다가 노구리 까면서 하겠습니다. 채굴을 하려고 도루묵 곡괭이가 필수야. 아, 채굴하러 온거 아닌데. 내가 듣기로 마을 왼쪽에 가면은 뭐냐 저거는? 뭐니 이거는? 건들면 안될것 같은데? 마을 왼쪽에 가면 마을이 있는데 마을을 부수면은 뭐 아, 뭐야 얘네 뭐야? 아, 아닌 것 같죠? 마을에 가면은 마을을 부를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마을에 가서 나무를 팔아야겠죠? 아크하라고요? 다음 기회에 할게요. 아크는 근데 했잖아요? 아크는 내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노가다할 게 많고 저번에 아크 할때 주말 반납 왜 이렇게 멈추냐 이거 게임이 왜 이렇게 느려? 아 여기가 샵이 있네요. 아크는 뭐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어. 이거 돌은 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는 걸거 아니야. 이 아줌마가 판매인가? 떨어진 맛에 내 4년째야. 내걸팔 수는 없는 거야? 여기가 샵이잖아. 샵이 되게 나무 도끼로 건드려서 내 거를 여기다가 내 거를 못 파냐? 나무도끼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크는 너무 하기가 좀 그래요. 내가 뭐 누구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해야 되는 노가다 할게 너무 많으니까 엉망이구나. 야생동물이 먹지 못하게 울타리 쳐둬야지. 야 아직 농작물 씨앗밖에 안 자라는데 울타리를 벌치라고? 도지사님 그걸 어떻게 알겠어? 친절히 설명해줘야지. 잘들 알았지. 우측 하단에 보면은 메뉴라는 버튼 있어. 메뉴 버튼을 눌러서 크래프팅이 가능할 거야. 크래프팅 가능할 거야. 제작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니까 주의해. 바쁘지만 가볼게. 적응하길 바랄게. 크래프팅을 할 수가 있다. 저장 한번 때리고요. 저장이 수동인 게좀 마음에 드네. 이거는 아마 와이파이 같은 거안 터지는 데서도 가능할 거 안. 잡을 수 있냐? 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우리 동네. 내집 앞인데 뭐 네다섯 명씩 돌아다녀. 이거 잘할 것 같진 않고. 울타리를 치라 그랬죠? 크래프팅이 있다 그러는데 크래프팅이 지금 우측 하단이라 그랬는데 참고로 이게 전체 화면입니다. 여기서 내가 잘려나간 부분이 없어요. 화면이 완벽하게 다 나온 화면인데 크래프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가? 아 이렇게? 아아 이제 이렇게 해서 더블클릭을 하면 만들어지고. 근데 이거 좀 애매한데 내가 어디까지 울타리 쳐야 될지 모르겠다. 울타리를 뭐꼭 쳐야 되나? 어디 보자. 쳐야겠네. 그러면은 물을 줄 차례야. 물을 주지 않으면 작물 죽게 된다. 아, 물을 다시 줘야 되는구나. 아, 매일 물 줘야지. 하루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 씨앗 좀 불편하네요.
마음이 내키면은 주민을 만나봐 라고 합니다. 일단 심던 건 심고 물을 건너서 오진 않을 거 아니야. 몬스터가 있는지 몰라도 일단 심어 놓고요. 울타리만 해두면은 다. 아, 야, 이거 여기서 버벅이네. 아, 여기서 로딩을 받는 거구나. 모바일 게임이니까. 야, 최적화를 어떻게 했길래 이거 쭈꾸루 게임급 아닌, 이거 그래픽은 쭈꾸루 게임급인데 어떻게 여기서. 어우, 야, 나무 지금 보여요? 지금 사라졌다 생기는 거? 아, 이거 이동할 때마다 로딩 받는 형식이구나. 야, 어썸한데? 상점이 지금 2개가 있네요. 여긴 대장간이고. 대장간 한번 가보자. 아, 근데 유튜브 갑자기 시청자 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네요. 누가 장사하냐? 둘중 하나일 거 아니야. 판매. 아, 이렇게 할수 있네. 화면 지금 멈췄습니다. 판매. 뭐냐? 아, 대장간 재료만 판매가 된다고? 그럼 내거 일반 재료는 어디다 팔아? 옆으로 가자. 저쪽은 아줌마는 설명하는 아줌마였고, 대머리는 판매였으니까. 아, 이거 너무 심한데? 국왕님이냐? 아, 이거 너무 심한데? 버벅이는 거? 이거. 알피지 부족이라는 게 아마 그 아크에 있는 부족일 거예요. 야, 샵이 맞네.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좀 혐의긴 한데, 뭐냐? 도둑이냐? 도둑이 도둑인 거 같은데. 판매. 내가 팔게 없나 봐. 구매. 아, 씨앗을 구매할 수 있구나. 감자, 토마토. 이큰 것들 좀 키우기 쉽겠죠? 적감자 모종. 적감자 얼마요? 야, 4일간 자라고 다 자라면 3일마다 수확이 가능하다. 오, 내가 안살 건데 어떻게. 그쵸? 바깥쪽을 클릭하면은 빠지네요. 아,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 대장간이야? 아, 얘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만물상은 없어? 그냥 집이네? 아니네? 게임이 무슨. 못 가져가냐? 마을을 부수면은 나를 뭐 어떻게 해버린다 그러는데. 부수지 말자. 이건 뭐냐 이거는. 뭐야? 게임이 좀 많이 버벅이네요. 버벅이죠 엄청나게. 절로 가겠습니다. 레벨도 낮고 시간을 더 죽이다 와야겠어. 울타리 치면서 이번에 마을을 가라는 문구가 뜨긴 했는데 이럴 거면 마을 오지 말라 그러지. 아크에서 이제 뭐 강한 부족이다. 아크 아직 그렇게 유저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아직까지? 아, 여기 있네. 덤도가 얘네. 너는 뭐 자냐? 설명 같은 거 없냐? 어차피 시간 되면은 보내줄 거 아니야. 2일 13시 아주 오후 1시네. 얘는 집이 다 상점처럼 생겼어. 디자인 다 똑같아. 어우, 야, 이거 좀선 넘네. 얘 이거 얘 누구냐? 여기서 가을 잡고 있냐? 아란이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나 갈래. 고민 있단 말도 내알바 아니고요. 아크는 이제 처음 딱 하면 재밌긴 한데 구매를 골드를 할 수가 있어? 이거 뭔 경우냐 이거는? 가자 가자.
돌아가자. 그만 보고. 대장간은 우리 근처에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구매할 거 있으면 구매를 하고요. 위쪽에는 대장간 한번 가볼까? 무기 같은 거 있나? 400원 있으니까. 나는 나무 같은 걸 팔려고 그랬는데, 감자 같은 이제 완제품이 나와줘야지 팔리나 봐요. 그런 거 같죠? 일단 이 게임 자체적으로 식사 게이지 같은 게 없으니까. 얘는 뭔데 길막을 하고 있냐? 팩트로 때리네, 갑자기. 구매. 아. 게임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별로. 아크 얘기는 딴데 가서 하시고요. 지금 다른 게임 하고 있으니까. 미도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미도가 누군데? 제가 미도인가? 아까 고민했다 그런 애가? 야, 없는데? 아, 몰라, 갈래, 그냥. 아, 너무 버벅해서 있을 수가 없어, 여기. 고민이 있어 보인다고요. 연금술 연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 재료 수급도 문제다. 오. 도와준다고는 안 했는데 뭐 철쪽을 10개 달라고 합니다. 곡괭이가 있어야 될것 같죠? 음식이랑 별개로. 음식을 사서 곡괭이를 사지 않아도 뭐 지금 돈으로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얘가 이제 회사원으로 퇴직금 받아서 이제 시골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설정이. 400골드가 있죠. 400골드로 사긴 개뿔이가 어딨냐? 뭐야, 왜 이렇게 변했어? 아, 여기 일로 왔구나. 곡괭이를 나무갱이가 있어야 돼. 아, 만들어 준다고? 아, 나무갱이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 크래프팅해서 나무갱이 많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네. 돌멩이가 있어야 되네. 돌멩이를 구하려면은 갱이로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게임 이상한데 좀. 뭐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어우 씨. 아, 집 밖은 나가면 안 되겠어. 야, 너무 끔찍하다, 야. 내 집을 경비가 지키고 있어. 안녕. 해적왕 루피야. 나무로 이것저것 만들 수가 있어. 보물이 있는데 찾아오면 선물을 줄게. 아직 물이 안 식은 거 보니까 하루가 안 지났죠? 이거 한숨 때리고 가자. 뭔지 몰라도 버벅해서 좀 하고 싶지가 않다. 호환이 안 좋은 거, 아, 야. 씨, 어우, 돌아버리겠네, 이거. 왜 이렇게 아이템이 많냐? 아, 나무갱이 있네. 착각을 했다. 곡괭이 갱이랑 그 갱이랑 착각을 했는데 곡괭이랑 갱이랑 같은 걸로 쓴다는 거지? 아니네. 곡괭이가 따로 있네. 그럼 크래프팅을 해서 만들자. 도끼. 있네. 곡괭이 이렇게 있네. 돌이 필요하네, 어차피. 그럼 돌을 구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얘네 공격하는 거야? 뭐 아무 반응이 없는데? 뭐야? 상자 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뭐야? 봉태? 아, 돈을 뺏는구나. 야, 25원 뺏겼네, 한 번에. 아, 강도네. 싸우던가 돈을 뺏기던가 체력 개념은 없고 돈이 체력이네. 현실적이구만. 일단은 울타리나 치자. 울타리 치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아, 곡괭이 있네. 그치, 없으면 안 되지. 원래 있었나?
아, 이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나왔던 건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나무 도축칼 획득. 아, 이렇게 하나씩 주는구나. 하루 지날 때마다. 도축은 이렇게 돼지 한 마리 못 봤니? 도축을 해서 노래 이런데 도축 나와도 되는 거야? 채식주의자만 있는 게임인 줄 알았지. 옛날부터 치자. 이렇게 된 거. 바닥에 있던 물기가 다 가셨죠? 나 여기다 그냥 짓자. 나무 토막 있으니까. 아, 나무가 뭐 짓는 게좀 애매한데 위치가? 이렇게 하고 아래는 뭐안 해도 될거 아니야. 내가 있는데 뭐.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내집앞집 앞에 불안하게. 아, 뭐야. 어떻게 캐는 거냐 이거. 아, 일단은 받은 거 있지? 죽여. 그렇지! 뼈다귀. 도축칼은 내구도도 안 다네? 아, 이렇게? 돌멩이. 대장간에 가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오, 야. 레벨 올라가네? 가능? 루비 조각. 뭐야, 이건 왜안 돼? 게임이 좀, 씨. 레벨업이 되면은 뭐가 변하는 건데? 뭐가 변하는 건데? 일단 철 조각을 주자, 어. 일단 저거는 뭐, 나중에 심는 걸로 하고, 도축 좀 하고 갑시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괭이도 쓰고요. 구리. 구리가 여기까지 구리면은 철은 다른 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야야야야, 왜 이래? 삥 뜯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큰거 해야 되나 혹시? 그거는 반응이 없어. 야, 내가 꼈어. 좋아. 어이, 울타리가 있냐? 뭐냐, 얘네는? 내 친구 오웬, 어렸을 적 우리는 친해진 착한 친구야. 마을 사람들 오웬을 무서워해서 이곳에 살고 있어. 그런데 몬스터 때문에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오웬한테 구하게 하면 되지. 잡고기 100개만 부탁할게. 야, 이렇게 생긴 애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 정도면 뭐 악마 조련사 아니냐? 철은 랜덤으로 나오나 보다. 그런 거 같지, 아무래도? 딱 이미지가, 그쵸, 구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 돌멩이도 팔 데가 있겠지. 나 곡괭이만 다 써서 가겠습니다. 어우, 왜 더럽게, 있네, 나오네. 아, 약간 진한 게 있구나. 제 철조각이구나. 곡괭이 먼저 업글하고 퀘스트 깨자. 이게 나을 것 같다. 가자. 이 정도 했는데 업글 되겠지, 다. 저기서 버벅이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할수 없는데. 수리 해주자, 그냥. 무료인데 뭐 이거 메뉴에서 좀 빼고 싶은데. 아, 됐어, 그냥 가자.
나칼 들고 다녀. 누가 만나도 이제 꿀리지 않게 칼 들고 다녀. 무슨 게임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나무도 축할. 아, 상자가 길바닥에 널려있네요? 뭐야, 왜 있는 거야? 돌멩이라 나오지. 그래, 하긴 그런 거 나올 바에 안 나오는 게 낫지. 월요일, 화요일에 오면은, 아, 그래. 그럼 아줌마는 언제예요? 아니, 아저씨 말고요. 그래, 그럼 아직 안 되는 거네? 옆에 대장간으로 가자. 어우, 야, 여기 철몇개 있냐? 37개, 야, 깨야겠네. 뭐, 10개라 그랬죠? 100개라고 안 했죠? 고기가 필요하네. 100개나 먹여야 되는데, 고기는. NPC한테 말을 걸게 거의 없는데. 오, 연구에 들어가죠. 구리조각 30개. 야. 양아치네, 이거. 야. 아, 강화 같은 거야? 야야야야야 돼. 레벨업은 했다 또 신기한 게. 뭐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먼저 20개 갖다 주세요. 어, 있죠? 참나무 조각 30개. 나무 다 썼잖아 나. 참나무 있냐? 대화해 보면 알겠지 뭐. 있나 보네. 그래. 왼쪽 길에서 뵙도록 하죠. 어, 내 집에서 배달해 준다나 봐요. 아, 됐고요. 저는 건설하러 가겠습니다. 더럽게 느리죠 게임이 지금. 터지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는데 심각하게 지금? 뭐 저기랑 저쪽도는 여기랑 차원이 달라 속도가. 대장간 가자. 여기 수요일인데 열리겠지. 장사하죠? 그래 해야지. 먹고 살려면 해야지. 아 맞다 가구. 아 맞아 맞아 맞아. 가구인데 왜 저런 걸 해놨어? 이미지를 말이야. 야 씨앗이나 사가야겠다. 감자 10개. 감자 10개다. 집으로 한 번에 보내주면 안 되나? 아, 돈 뺏길 돈도 없어. 그냥 다 가서 죽여버리겠어. 칼로. 나무 칼은 내구조도 안다는데 말이야. 잃을 게 없으면은 무서울 게 없는 법이지. 이 기막힌 버벅임은 내가 무섭긴 한데. 야, 일로 올 수가 없네. 이거 애플레이어랑 호환이 안 맞아서 지금 나만 이러는 건가? 원래 모바일은 다 되고? 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꿈은 이루어진다. 어, 내 제목만 들어보면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뭐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거는 모르는 아저씨한테 투자한 것밖에 없거든요? 실패 많이 하는 아저씨한테? 난 투자만 했어. 발모제. 제 머리를 보십시오. 사기치고 있죠? 원래부터 저랬는데. 난두개 줘. 철 같은 거 가져가지 않았나? 그걸 어떻게 저런 걸 만드냐? 투자자님. 온 동네 대머리는 다 모아놓은 줄 알았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답을 하겠대요. 돈이 1원도 안 올라갔죠? 뭘 하겠다는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죠. 야, 옷은, 야,
옷 입은 건 되게 부자 같은데 이상한 아저씨였어. 이 게임을 하니까 되게 숨차네요. 한 것도 없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해줄 거야. 친목질을 하도록 해라고 합니다. 더 지어볼까? 기왕 온 거? 돼서 돈안준게 다행이야. 쓰러 갈 뻔했잖아? 아야. 어디야? 10개 샀죠?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어차피 물 주면 두 칸씩 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물 주기 귀찮아. 바나나 씨앗은 뭐냐? 푸른 고추 모종. 감자 모종. 감자지. 비상식하면 역시 감자 아니겠습니까? 고추를 심으려 그래. 여기서 돌리면 그냥 바로 나오는구나. 물은 뭐 똑같이 먹겠죠? 디자인 보니까? 아마 자라게 됐을 때 내용물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이제 3일째인데 심어지니? 어떻게 수거하는 거야? 가면 수거 되겠지, 나오면은? 자, 사냥하러 가자. 다 죽음이야. 돌멩이 많이 캐놔서 철이고 뭐다 캐서 준비를 해놔야겠어. 언제 대장간이 열려도 꿀리지 않게 한 번에 그냥 다 올린다네. 수정인지 나발이 다 올리고 잡곡이 필요하네나. 돈 없는데 어디 덤비실라고요?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은데. 그렇지, 고기 잡곡이. 그렇지. 딱 돼, 딱 돼. 돈 없으니까 도망가나 봐. 딱 돼. 잡곡이라는 게 얘네 고기였어? 마이너스 같은 거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싸우면 되겠다. 악마 맞나 본데? 좀비 고기 먹는 거 보니까. 어디 보자. 꼭 이런 애들은 내가 찾으면 없어. 안 찾으면 막 있다가. 맵이 그렇게 깊진 않네요. 여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 맵인 것 같고요. 뭐냐? 왜 이렇게 되냐? 루비는 안쓸것 같죠? 강화에서는 아마도. 그냥 돌려보내네. 도 관리야. 도구에 위에 표시가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돼. 병아리가 요 앞에서 한번 길러보지 않을래? 병아리가 있으니까 길러봐라. 여기 상점이 있네? 괜히 사람이 있던 게 아니구나. 물약 상점이 있구나. 운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한테 부탁하기엔 너무 미안해. 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대신 시키는 줄 알았네. 크래프팅을 해서. 아, 줄넘기 하나 있지 않나요, 저? 본거 같은데. 착각인가? 먹는 거다 찾는데 만들어도 되는 거야, 마음대로? 여기 있네. 구리 조각 30개가 들어간다. 벚나무 조각이 없네. 오케이, 오케이. 벚나무가 없는 거지? 구리가 없는 게 아니라. 구리 70개인데 벚나무가 없나 보네. 소나무, 참나무. 벚나무 6개. 아, 저거네. 자식. 나무를 저렇게 많이 먹냐? 어느 게 벚나무야? 참나무. 아, 이게 벚나무야? 나뭇잎을 벗어서 벚나무인가? 하하하. 아, 들어갈 생각 없었는데. 가능? 아, 얘가 상점 주인이 아니라. 아, 상점 주인인가 보다. 교대인가 보네. 저런 애한테 가게 맡기면 가게 말아먹는 거야. 빨리 돈 벌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벚나무부터 채취를 해서 줄넘기를 만들겠습니다. 매 눈으로 벚나무를 채취한다. 이 안쪽에 하나 더 있지 않았냐? 이거냐? 참나무야? 이거니?
나왔다 나왔다. 번나무. 번나무 몇 개야? 44개. 그렇지. 크래프팅. 내 위에 있는 앤가? 만들어주고요. 만든 거요? 만든 거요? 티가 안 나. 병아리의 영혼이라는 거 나왔는데. 아빠, 바닥이 지금. 아이, 뭐 이러냐, 게임이. 야,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지, 지금. 뼈를 버리자. 사골로 우려낼 수가 있다고? 300원이야? 아, 바나나. 아, 잠깐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게임이? 딱 기다려라. 바나나만 심고 오겠네. 얌전히 기다려. 저걸 바닥으로 끌고 다니는 게더 웃긴다, 야. 야, 뭐야. 씨앗다 어디 갔어? 아, 누가 잡아먹었나 봐. 아! 고새를 못 찾고 먹었단 말이야? 배때기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뭐야, 왜 선택이 안 돼? 아, 300원짜린데, 저거, 이씨. 됐어. 블록 획득. 하이가 보충해 줄 거야. 야, 어디 갔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미쳤어요? 그렇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용기가 나지 않아. 아까 일하던 거 아니었냐? 도둑질하던 거였냐? 골 때리네. 울타리를 쳐놔야겠다. 괜히 나대지 말고 울타리를 좀 쳐놔서 일단 물부터 주고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 훅 가겠어. 아, 여기다 심었어야 되는데. 됐어. 어디 보자. 나무 울타리 다 쳐놓으면 내가 어떻게 지나가? 그게 문제인데. 한칸 띄워놓자. 혹시 버거 걸릴지 모르니까. 이 게임 믿을 수가 없어. 원래 옆다리가 이렇게 치는 거겠지, 울타리를? 아우, 두야. 자, 빨리. 아, 야. 그러지 말아라. 하나로 불편하게 하네, 게임 이거. 그래. 어우, 씨. 그렇지. 두 칸, 네 칸, 여섯 칸. 여기까지, 여기서 이 선으로 가면 되겠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네. 아, 설마 더 필요하겠어? 참나무만 돼? 신기하네. 이 정도면 되잖아. 나무 좀 캐자. 소나무. 나무 다 캐고. 이게 자연 파괴를 하니까 다 털어가는 거야. 악당의 지금 영역이라고 말이야. 아씨. 게임 심플해서 좋네. 울타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죠? 어디 보자. 크래프팅. 좋아요. 아, 여기다 저장돼 있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됐지? 조금 남는다, 울타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먹진 않을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지난 다녀야 될거 아니야. 돼지 새끼. 여기서 젠 되는구나. 아,
아, 역시 극혐이네. 야, 언제 자라 이거 나무? 4일에 심고 3일 뒤에 하니까 일주일이야? 월요일에 심었을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해야 된다는 거네. 소축이나 하러 가자. 잡곡이 갖다 달라 그랬는데 뭐. 곡괭이 아직 넉넉하죠? 여기 다 캐버려 그냥. 리젠 안 되는 것 같아. 돌도 심으면 자란다던가. 몬스터도 리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인벤토리 숫자 제한 없죠? 120 있는 거 보니까 제한 없나 보네요. 열심히 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기로 한거 열심히 해봐야죠. 건방. 그렇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싸우면 되죠. 가자. 너 어디로 왔지나? 아, 야, 씨발, 짜증나네 슬슬 이거. 모르 좀 박아봐. 야, 모르에다가 강화 안 되냐? 모르 어떻게 강화 안 돼, 여기서 나는? 아, 잠이나 자라야. 도깨니? 도끼, 아, 야, 도끼 모르야? 도끼만 모르야. 나 갔다 오자. 지금 해준답니다. 금요일인데. 그렇지, 해줘야지. 장사해야지. 어디서 일주일 동안 오일을 실라 그래.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이거 미친놈이네. 일주일에 5일 쉬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 나무갱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나 기본적으로 이제 크래프팅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 나무갱이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돌갱이를 만들어주고요. 이러면 이제 만들어진다. 변했네. 내구도가 올라갔네. 검 가능? 도끼도 하자 그냥. 어차피 돌 많은데 뭐 어때. 아, 가지 마세요. 바로 손절하려는 거 봐라. 또 하나 하고. 좋아, 하나씩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괜히 쓸데없는. 아, 야, 이제 가만히 안 있어? 나갔어. 장사할 생각 없나 보다. 검은 검되검안 되냐? 검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 땅은 그렇게 많이 할것 같지도 않고. 자기 밖에선 장사 안 하시겠다? 왜 나간 거냐? 계속 안에만 있으면 공기도 쐬야지. 그렇지. 될줄 알았어. 다 똑같나 봐. 괭이 하나랑 칼 하나. 칼은 또 나무가 들어가네. 돌갱이, 소축 하나. 철갱이도 있어? 이거 만들 수 있죠? 철갱이까지 만들자. 돌갱이가 두개 필요하네. 돌갱이 두개 만들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 결론은. 아, 이거 좀. 돌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 둘. 아, 아저씨, 정신 차려야지. 돌 도축할 철갱이. 아, 돌 많이 썼나 보다. 내가 너무 저장하고. 아닌데? 철도 있고 돌도 있는데? 돌갱이 두 개. 그쵸. 철 되잖아. 아저씨, 정신 안 차려?
되잖아. 야, 왜안 돼? 돌갱이 두 개, 철. 아, 철 조각이랑 철이 필요하구나. 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 똑같이 생각해서 구분이 안 되네, 이거. 철 조각이 있고, 철이 따로 있다. 철은 또 따로 만들어줘야 되나 보네? 크래프팅으로 되나? 나무문, 기본 제작대. 아. 기본 제작대에서 만드는 건가 보다. 가자. 집에서 만들자. 병아리의 영혼. 영혼을 통해 담아놨어. 제작대 안 만들었냐? 자, 심어보자고. 일단 내부에 심죠. 조금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나무 조리대, 요리를 할수 있는 조리대다. 모종. 계절에 상관없이 직물 잘한다. 아, 강물 녹이는 이거구나. 아, 이렇게 돌만 있으면 돼? 아, 실내에서 할순 없지. 밖에서 해야지. 실내에서 냄새나게 어떻게. 아, 여기서 하는 게 날라나? 여기? 어떻게 쓰는 거냐?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일단 돼지부터. 그렇지. 설마 저 안에 젠데 있진 않겠지? 아, 비켜봐. 나무. 야! 아, 이 새끼 선 넘네 이것도 자꾸. 막훅 넘어와 그냥.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저게 젠된다고? 너무 양아치잖아 그거는. 이런 탑 없잖아. 이거 외부에서 안 되나? 어떻게 하지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거좀 치워봐. 얘,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아마도? 고기가 위로 갔냐? 나무 좀 캐자. 뭐가 됐건. 돼지는 봐주겠어. 피곤해. 저거 계속 저게 지키고 있어야겠어, 내가. 캐 먹으려면. 바나나는 하나에 400을 먹어. 나 혹시 계절이 안 맞아서 안 자랐나? 근데 나무 캔데 어때? 가능? 아씨, 내부로 들어가서 하자 그냥. 아이 뭐야? 고기 낸다 고기. 그렇지. 기본적으로 도라로가 있어야 되고 철을 하려면은 그런 거 같죠? 어떻게 이렇게 작용이 안 되냐?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나무를 넣어서 작용을 하는 건가? 아, 철 철인가 철? 아, 그렇네. 철을 넣으면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다이렉트로 그냥 집어넣는 거야? 10개씩 들어가네, 하나에. 오케이, 자고 오자. 아, 너무 버벅여 게임이. 토요일이에요. 왜 그래? 작물을 팔자. 야, 없어. 뭐 작물을 팔어.
어쭈? 저기 구형도였어? 아무 생각 없었지 나는. 야, 물 하루 안 줘서 그런가? 근데 맛이 갔네. 어떻게 근데 채집하는 거야? 애초에 그 감자 맞냐? 감자 느낌 전혀 안 드는데? 파릇파릇한 게? 삽으로 꺼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손으로 뽑으면 되지? 저기다 넣어놔야지 이제 금액을 환산해주겠다. 독한 놈들이네 이것도. 어딨냐 무기. 돼지고기나 팔자 그럼. 아 지금 작물이 없구나. 아 일단은 사냥을 나가자. 그냥 아예 안 되네. 잡곡이 그런 거 없네. 잡곡이나 잡으러 가자. 몇개 있어 지금? 30개? 금방 모으겠다 이거. 다 죽었어. 돌 잰듯나봐. 버벅여. 딱 돼. 아그 빨간색 악마 죽여버릴까 그냥? 돌이 그냥 잰이 된게 아니라 배치가 바뀌었네? 뭐야? 100대를 버틴단 말인가. 제법이구만. 돌이 쫓아오는 것 같아. 약간 징그러운데? 7개. 그렇지. 쟤가 세서 저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물리 공격 안 통하는 거야? 큰 것도 깰수 있네, 이제. 제법이야. 여덟 때면 되는구나. 오, 좋아. 철조금 많이 해둬서 돌멩이랑 한 번에 그냥 다 녹여버리자. 나 농사 짓는 거 나랑 안 맞나 봐. 농사 짓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폴아웃 4에서는 내가 농사 짓는 거 아니었거든요. 나는 명령만 내리면은 정착민들이 알아서 지어줬거든요. 몰라서 정착민들 소중함을. 정착민들은 모종을 주면은 열매를 만들어주는 노예였는데 내가 잘못했네. 정착민 소중함을 몰랐어. 내가 심으려니까 귀찮구만. 가면 다 만들어 놓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살려면은 노예가 필요했어. 너무 안 일했어 내가. 아 이제 돌고. 그 정도는 그냥 알아서 그냥 깨야지. 아길 막아놓은 꼬라지 좀 봐. 가자. 많이 캤다 나 이제. 아직 안 나왔니? 안 나왔고요. 누가 내집 옆에 나무토막 갖다 놨냐? 아, 골 때리네 이제는. 하다 이제. 이거 그냥 막혀 있으면 어쩔 뻔했어. 곡괭이 이제 해야죠 이거. 마을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고, 나는 마을 사람들 덕을 보고 편하게 먹고 살고, 상부상조하는 거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 좋습니다. 돌멩이 더럽게 많네요. 나 된장간 차릴래, 그냥. 이상의 존재는 모든 철을 다 녹여버리겠어. 거기다 왜 짓냐고! 개차식 나네.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꽃 때문에 안 지어진 거야? 야, 그럼 못 짓는다고 떠야지. 이거 쓰레기 게임이네. 여기다 지어, 그럼.
깔맞춤은 나랑 안 어울려. 어차피 물타리도 개판인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기는 못 굽냐? 야, 언제 될까? 자고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설마 이것도 빼먹진 않겠지?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감자도 아직 안된것 같고, 쉬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게 변하겠지. 가능? 오! 가능. 자, 하나 나와. 10개 집어넣으면은. 주민들과 좀 친해졌니? 주민 선물을 줘보렴. 호감도 얻게 돼. 미연시였군요. 저 더러운 돼지 새끼 저거. 이리 와. 이리 와. 야, 지 옆에서도 멈춰. 조금 만들었다고. 극혐이야. 저거 띵띵거리는 거 저게 된 건가 봐. 지금 거지고 있는 거 이런 이미지고. 가져가래. 가져가겠습니다. 돼지고기도 가져가겠습니다. 철두 개야. 나 이거 안 돼. 한숨 더 때릴래. 너무 렉걸려. 주민들 좀다 꺼지라 그래. 아, 자기 이른 시간이야? 지금 내 몸도 잠도 못 자냐? 아, 이런 건다 주인이 컨트롤 하는 거야. 내가 자겠다는데 말이야. 나 그냥 강산에서 살아야겠다, 야. 환기만 좀 시키면 어떻게 살만할 것 같은데? 아우, 곡괭이랑 더럽게 머네. 철이 좀 필요하긴 하다. 아, 잡곡이다, 야. 고기다, 고기. 어쭈! 스텝 좀 밟는데, 딱 돼. 꺼져, 나돈 없어. 얘 뭐야. 제법이구만. 쟤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가 봐. 저 대마왕같이 생긴 거는 쉬운데. 잡곡이 얼마 있냐? 36개야? 아, 4개밖에 안 늘었어? 빨리 안 갖다 주면 쟤 여자애 잡아먹히겠다, 야. 뭐 들어있는 게 없냐? 곡괭이 하는 게 낫겠는데?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어차피 철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곡괭이를 철곡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아, 이거 정도 상호작용 안 되네. 게임 골까네, 진짜. 아, 황당하네. 야, 그리고 대체 루비 같은 거왜안 팔리는 거야? 다 팔게 해줘. 사람이 어떻게 하나만 해서 먹고 사니, 이렇게 막막한 세상에서. 어떻게 감자만 계속 먹고 살아. 어? 얼마 전에 농부가 그런 것도 있잖아. 그, 청자 도자기 주워가지고 인생 떡상하고. 그냥 그런 건, 그런 로망이 있어야지 사람이 또 사는 거지. 어떻게 곡괭이질만 하고 살아. 사람 참 독하게 부려먹어, 게임이. 레벨 6이네? 레벨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거 게임이?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대체? 아, 야, 버벅이는 것 봐. 어, 형. 내 울타리 막 뚫고 다니는 것 봐. 어우.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지 적고를 안 볼라나? 아, 재워. 아, 선물 안줄 거야. 뭐 자꾸 선물 내놓으래. 얼마나 받다고. 상도둑. 아, 야. 아, 그걸 왜 부신이? 야, 잠깐만. 이거 설마 안에 있던 철. 아, 잠깐. 인벤토리 비웠어. 철두 갠데? 저거 이거밖에 못 먹었어? 아, 저거 비었어. 어떡할 거야, 이거? 야, 병아리의 영혼. 대상이 내 소유가 된다고? 병아리한테 쓰라는 거지? 병아리 나못 봤는데 여태까지 하면서? 아래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그러긴 듣긴 했는데 나 이거 렉 걸려서 좀 힘들다.
몇개 지었다고 내 거일 줄 몰랐지 나는. 좀 힘든데? 어떻게 돌괭이를 내가 만든 거야? 만든 게 하필? 버리면은 땅바닥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인벤토리에서 움직여야지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먼저 들어왔죠 지금? 해주고요. 싹 먹어주고요. 결국 철조각이야. 어차피 지금 하나 정도는 되긴 하는데 괭이 해도 의미가 없잖아. 철조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돌괭이를 만드는 데까지 철조각이 좀 들어갔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결론은 캐야 된다는 거지? 있냐? 내구도? 없죠. 아, 버벅이는 것 봐. 야, 이거 몇 개나 지었다고 이러냐? 이거 모바일 게임이라 그래도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요즘 모바일 게임 거의 뭐 10년 전 PC 게임 못지않아. 다 돌아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투자자님, 수익의 일부입니다. 오! 수익의 일부를 뭐로 준 거냐? 금이 하나도 안 올랐는데. 뭔 경우냐? 잠이나 때려. 잠이나 때려. 밤에 일어났어, 얘. 이른 시간이야? 아, 이른 시간 맞네. 골 때리네, 게임, 이거. 이게 뭔데, 수령이 또? 아, 광고야? 야! 꺼져. 잘 만들었어, 게임. 이거 내 생각에 애플레이 호환일 것 같아. 이렇게 느린 게. 원래 지금 이 속도면 할 만하거든요, 되게? 그렇겠지. 아, 저 새끼 죽인다, 내가. 딱 돼. 아, 야, 어디가? 딱 돼, 딱 돼. 어디서, 이리와. 이리와. 곳에 숨었네, 이것들, 이거. 벌써 저거 2시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1시간 반? 안 좋아. 오늘 별모소 하나 더 하고 싶은데 할게 없어요. 어떡하죠? 여러분들 추천을 항상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게임. 와, 너무 재밌어. 혼자 즐기기 아깝다. 누군가랑 같이 하고 싶다. 저한테 얘기하면 돼요. 했던 거 빼고요. 적어도 몇안 되는 제 시청자분들은 하지 않을까요? 댓글도 가끔 달려요. 별모소를 보고 게임을 하게 됐다. 뭔 짓이냐, 수정 저거 뭐냐? 금강석이냐? 핸드폰을 켜고 보였던 게임인데 딱히 받기에는 귀찮았다. 용량 없다라던가 해볼까 했는데 손이 안 갔다. 게임 아이콘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군. 그랬는데 맞아 봤는데 이거 내가 취향에 맞는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아, 이거는 좀큰 건가 보구나. 그렇네. 두 개가 겹쳐진 게 아니라 2단 짤이네 그냥. 그리고 게임 아이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봤는데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인게임은 아이콘이랑 다르게 내 취향에 맞는 것 같다. 아, 이런 경우도 있고요. 벌써 오륙 났냐? 일단은 저걸 좀 보내주고. 아, 17개밖에 안 돼? 가서 장사나 하자. 야, 우리 집 앞이가 더 심해, 밖에보다. 게임 아이콘은 이제 연예인 얼굴이라던가 게임 캐릭터 얼굴인데 약간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막상 이제 인게임 화면을 봤더니 내 취향이다.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경우 영상으로 보는 게 이제 게임을 봐서 해보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게임인데 숨은 보석인데 약간 이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게임이 있다. 그러면은 전 해주시면은 같이 한번 아이템이 이런 거좀 버려라.
돌곡, 철곡. 아, 철곡 왜안 돼? 돌곡 두 개잖아. 철 다섯 개, 아, 철조가 50개 들어가? 너무하는 거 아님? 아, 좀 심하네. 살짝 화나네. 두 개니까 참는다. 두 개면은 그냥 번갈아 가면 쓸수 있는 거 아닌가? 열심히 캐자. 그리고 되게 이런 식으로 이게 노래 들으면서 뭐 캐서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게임 속에서 이제 수려한 도트 그래픽을 보면서 쟤는 뭔 깡으로 저걸 뚫고 들어오냐?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그렇지.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아까울 게 없거든요. 맞다이 합니다. 살려두지 않는다. 아, 더럽게 보네 진짜 아이템. 이리 와. 그렇지. 근데 사실 모바일 게임은 너무 많이 해서 사실 할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추천해주시는 게임도 이미 해본 게임이기 때문에 별모소로 했거나 별모 했는데 약간 이제 조금 거시기해서 영상으로도 안 남은 그런 게임도 있고요. 좋은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는 별모소를 한다고 해도 한번 하고 지우기 때문에 잠깐 뭐 어떤 게임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몹시 배고픔? 너 배도 고프냐? 얘 밥도 먹어요? 아, 너밥 먹냐? 어떻게 먹어? 아, 먹네? 아, 그렇구나. 아, 몰랐지. 곡괭이 두개더 써지나 보자, 한번. 두개 있는데. 자식, 사람이었구만. 입이 없길래 괴물인 줄 알았지. 밥도 먹나 봐. 오케이, 빨리빨리. 그렇지. 근데 모바일 게임 요즘 되게 그런 게 있네. 최저가 요즘 잘 나와. 잘 나온다는 게 양산형이 너무 많아. 그것도 되게 진지하게 양산형이야. 옛날에 중국 표절 게임이나 양산형 그렇게 있었는데, 아, 이거 두 개인데 하나 못 쓰네요. 치사하게. 요즘은 그냥 양산형 많아. 오히려 표절 게임 사라졌어요. 그 디지몬 포켓몬 표절 게임 많았잖아요, 옛날에. 없더라고요. 혹시 있나 해서 봤는데. 또 배고프냐? 넌 어떻게 배고프다는 말밖에 못하냐, 얘는? 자고 일어서 먹자, 야. 원래 공복으로 자야 돼. 배부르면은 잠이 안 와요.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안 고픈가 봐. 신기한 놈이. 아, 야. 나물안 줬는데 깨고 그래. 괜찮은 거 맞아? 아, 근데 감자엔 흥미가 없어. 고기 먹으면 되잖아. 고기가 있는데 감자를 왜 먹냐?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이렇게 다 뽑아갈 줄 몰랐지. 가볼까? 나왔죠, 다. 저기까지 던져버리네. 야, 나무 뿌리를 너무 여기저기 박아놓는 거 아니야? 딱 돼. 아, 뼈잖아. 아, 더러운 스켈레톤. 나한테. 철을 줘, 철을.
철조 철. 저 약한 거에선 잘안 나오나 봐. 센 거에서 나오나 봐. 크고 센거 하자. 이 회색 나온 거냐? 아, 나왔다 나왔다. 여기서 잘 나오나 보다. 너무 생각 없이 캤는데요. 그렇네. 다 철인가 본데 저게. 사람 누리끼리 한 게. 아닌가? 반응이 쎄한데? 그치? 저게 철인 거야. 큰 데서 나와줘야지. 주먹으로 캐는 것 같은데, 디자인만 보면은. 아, 이거 많이 캔것 같은데? 가자! 야, 얼마나 있나 보자. 이제는 뭐내 마음을 다 알아채서 끝까지 가지 않아서 알아도 끝까지 가지 않아도 알아서 돼. 혹시 모르니까 내구도 회복하고 가자. 더 걸릴지도 모르잖아? 전에 한번 게임했는데 스팀에서 똥게임 하나 했다가 내구도 안 하고 강화시켰다가 내구도가 달아있는 상태로 고정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아, 똥물리 아니겠습니까? 이미 당한 거다 당해봤어요. 안 당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똥게임 중에 최고였던 건 디보이드지. 디보이드 그거 저장하고 게임 껐더니 장비하고 있는 아이템 수치만큼 기본치에서 마이너스 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똥력. 오늘 장사 안 하냐? 아씨. 아. 다음 주야? 나 고기 먹고 살려고 그러는 다음 주까지? 아, 이런 게임이고요. 아, 마을 한번 죽이러 가자. 자식들 마을 놈들 내가 너희 죽이려고 이 게임 산 거, 이 게임 깐 거야. 호감도는 필요 없어. 한니발이야. 딱 대, 아! 아! 어떻게 부시는 거야? 자식들 말이야, 어? 마을 딱 대, 다 부셔버릴 거니까. 어, 개 느려. 개 느려. 이게 다 렉, 유발이야. 응? 야, 경비대장. 말려 보시지, 한번. 야, 점점 느려지는데? 어, 야, 점점 느려지는데? 울타리 때문인가? 아, 경비대장 못 포착하는 거 봐라. 아, 안 움직여. 아. 아. 아, 야,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쇼컷이다. 이것이 쇼컷. 다 부셔봐. 배고파? 고기나 먹고 끝내자, 우리.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네요. 근데 이런 류 게임 즐기시는 분들, 이게 농장 만드는 거 즐기시는 분들 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 버벅이는 거는 아마 이 애플레이어 지금 블루스택 4를 쓰고 있는데 이게 호환이 안 맞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버벅일 리가 없거든요. 별점 4.9짜리 게임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골드는 어떻게 사는 거니? 아.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